한국의 유명 포크 가수 박창근이 올 11월 신곡으로 돌아온다. 이는 음악 애호가들과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정보다. 이번 신곡은 박창근의 음악적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진정한 음악 세계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972년 경상북도 영주에서 태어난 박창근은 대구에서 성장해 1990년대 후반부터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산울림, 정태춘, 김광석 등 민속악의 대가들의 영향을 받아 박창근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김광석의 음악은 깊은 인상을 남겼고 박창근은 가수 활동을 결심하게 됐다. 1999년 발매된 데뷔 앨범 덴타이 마이소즈는 인디씬에서 그의 음악적 스타일을 확립했다. 박창근의 경력은 2021년 오디션 프로그램 TVCOH 선에 우승하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심오한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 진솔한 감정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근 인터뷰에서 박창근은 자신의 음악이 자신의 삶과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밝혔다. 신곡은 기쁨과 슬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반영하며 그의 음악 철학을 더욱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신곡은 기타, 피아노, 일렉트로닉 요소 등 전통적인 포크 스타일과 현대적인 음악적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창근은 이번 곡이 청취자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깊은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길 바란다. 박창근은 신곡 발매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콘서트를 포함해 전국 투어에 나선다. 이는 그가 팬들을 직접 만나 자신의 음악을 더욱 생생하게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투어는 박창근의 음악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인연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청취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박창근은 음악 외에도 지역사회 및 자원봉사 활동, 특히 해양정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과 따뜻함을 계속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랐다. 박창근은 이번 컴백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음악적 스펙트럼도 확장해 가까운 시일 내에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